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 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식약처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함유 남성 정력 증진 광고 제품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관련 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발기부전 치료제 유효 성분인 실데나필 등 전문의약품 성분을 포함하거나 흥분제, 최음제 등에 해당하는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 광고한 웹사이트 176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자연 약초, 육체 정신의 피로회복, 발기부전 증세 호전 등 남성 정력 증진에 효능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습니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성분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제품의 표시사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발기부전 치료제 전문의약품의 유효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한글 표기 없이 외국어로 표기되어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성분명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해외현지 제약사에서 제조된 제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복약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 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건강 보조를 목적으로 상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며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 뉴스팀이었습니다.